웃으라고 하면은 그때 다 같이 웃으면 돼. 그리고 거의 슬라이드에 이제 그 박 그 알바 뛰어 줍니다. 슬라이드 나온다고. 야, 화면 다들 나오죠? 네. 오케이, 오케이. 나와요. 나와요. 나옵니다. 자, 오늘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은 주제, 철근 콘크리트의 역사와 설계법에 대해서. 나 궁금해. 역사와 설계. 너무 궁금해. 예, 먼저 철근 콘크리트의 정의를 먼저 처음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역사, 그리고 장단점, 그리고 설계, 이 설계법의 종류, 설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정 철근비, 단면의 결정, 그리고 이 철근 콘크리트의 한계와 그 대안에 대해서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워리어가 잘 들어야겠네. 나중에. 먼저 정 워리어 집 들어갔는데 콘크리트의 정에 대해서. 와, 누구 들어왔나? 콘크리트의 정에 대해서 아니에요. 얘기를 하자면은 콘크리트라는 거는 여기 시멘트와 물 그리고 큰 골재 작은 골재로 그 섞여 있는 혼합물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혼합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철근처럼 균일한 물질이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합쳐져 있는 혼합물이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런 자갈, 큰 자갈, 그리고 작은 자갈, 그리고 모래, 물, 그리고 여기 에드믹스처라고 적혀 있는 거 혼화제라는 게 있어요. 이 혼화제라는 거는 시멘트에다가 섞어가지고 좀 더 이제 다양한 특성의 콘크리트를 만드는 건데, 예를 들면 터널을 만들 때 터널 위에다가도 벽을 위에다가도 콘크리트를 쌓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콘크리트는 굳는데 28일이 걸려요. 총 28일이 걸리는데 28일? 정확히 말하면은 원하는 강도를 내는 기준이 28일의 기준이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근데 이 위에다가 쏘자마자 28일 기다리면 이게 다 흘러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샤크리트라는 걸 쓰는데 굉장히 강한 공기압으로 샤크리트 순식간에 굳어버리는 콘크리트를 위에다 쏴줘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급속 경화를 시켜주는 경화지를 집어넣어서 콘크리트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흔히 대단해요. 쓰는 거는 대단해요. 흔히 쓰는 거는 이제 플라이엿이라는 건데 플라이엿이라는 건데 이제 도로를 잠깐 다시 켜야 되나? 잠깐. 진짜 야. 카드 여기로 다시 한 개밖에 안 갔으니까. 다시 켜면 돼. 지각생 여기 손 들고 서 있어. 물 끌고 손 들고 서 있어. 나 너무 렉 걸려. 왠지 잘 모르겠어. 아, 통보소. 차야네 취향이야. 뭐야? 맞아. 맞대. 자.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혼화제 중 하나는 모르겠어. 혼화제 중 하나는 플라이엣이라는 건데 플라이엣은 발전소에서 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물건 뭐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거 채우면 재가 나오는데, 요 재를 굴뚝의 중간에서 포집을 해가지고 그 재더미를 콘크리트에다가 섞어줘서 굉장히 강한 강도를 내게 해줘요. 예전에 발전소에서 사고 나가지고 죽은 사람이 요거 긁다가 죽은 건데, 도로에서 이제 그 뭐냐 이렇게 유조차 같이 다니는 차들 위에 뒤에 잘 보면은 플라이엣이라고 적혀 있는 차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그게 친환경적으로 쓰이는 사례 중 하나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시멘트, 물, 큰 골재, 작은 골재, 그리고 혼화제가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혼합물이고 혼합물이라는 거는 사실 하나의 물체처럼 행동하지 않고 땡기면은 그냥 부서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야? 철근 콘크리트는 우리 말로는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사실 일본 애들이 번역을 해서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고, 영어에서는 그냥 reinforced 콘크리트라고 해요. 뭔 말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보강을 한 콘크리트라는 건데, 보강제는 철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로 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지, 영어에서는 그냥 강화된, 보강된 콘크리트라고 부르는. 하와와. 네요. 짱깨들은 대나무 넣잖아. 대나무도. 대나무. 콘크리트. 대나무로 강화하잖아. 대나무도 생각보다는 좋은 물질이긴 한데, 하지만 나무라는 한계가 좀 있죠. 좀 좋지는 않아. 대나무는 이게 굉장히 강도가 좋고
철로서도 철만큼은 아니어도 꽤 좋은 물건이지만 문제는 이게 생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균이란 균이란 강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대나무를 썼는데 어떤 거는 튼튼한데 어떤 거는 튼튼하지 않으면 큰일이잖아. 그래서 대나무 같은 걸 쓰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짧게 아파트 부르는 맞아 묻어져가지고 안 해보니까 막 대나무 있고 다 잘라본 거. 로딩 슬라이드. 어제도 조심해야겠네. 대나무 들어가 나온다. 자 그래서 여기 철근 콘크리트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원래는 이게 시멘트라는 말은 별로 오래됐네. 고대 그리스어에서 접착제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시멘트는 접착제라는 뜻이죠. 시멘트에다가 그냥 우리가 물만 부으면 몰탈이라 해가지고 그냥 접착제로 쓰잖아요. 조작할 때 벽돌 사이에다가 그걸 발라가지고. 그래서 고대 이집트나 로마에서도 원시적인 콘크리트를 꽤 썼어요. 알다시피 뭐 기원전 400년쯤에 로마 뭐 아피아 수로가 지하에다가 그런 수도 하수도관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콘크리트를 써서 만든 거고요. 근데 이제 현대적인 콘크리트는 영국의 포틀랜드에서 어떤 이제 미장이가 현대적인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방법을 특허를 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불리게 됐는데 요것들이 이제 발전을 해서 19세기 초에 여기에다가 이거를 좀 더 강화를 해서 건물을 만드는 데 써보자라는 발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성공적인 게 프랑스의 정원사 이제 모니에라는 사람이 화분이 맨날 시멘트로 만들었는데 깨지니까 시멘트 안에다가 철근을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화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화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콘크리트를 강화하면 된다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1930년대, 20년대쯤 되면은 이제 이론적으로도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1900년대에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가장 유명한 건물 중 하나는 저기 충정로에 가면은 서소문 사거리 그쪽 충정로에 가면은 충정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것들이 되게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남아 있는 아파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 하나예요. 이거 철근 콘크리트의 장단점 이거는 토목과에서 가장 처음 배우는 것 중 하나인데 장점은 뭐냐 값싸다. 우리는 경제적인 물건을 지어야 돼. 돈을 많이 들이면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사비란 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우린 최대한 절약을 하면서 안전하게 지어야 되는 거. 여러분의 목숨은 가장 값싼 물건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비싼 보통 자료도 있는 건가? 비싼 재료는 철이에요. 철. 이 무거워서 진동이 덜해. 왜냐 단위 중량이 2.5 정도 되는데 무거워서 진동이 덜해. 근데 이 압축 강도가 굉장히 크고 내구성이 우수해요. 보통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의 수명은 200년 정도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더 빨리 부숴버리고 다시 쓰지만은 기준적으로 200년은 간다고 봐요. 그리고 거푸집을 써가지고 이모의 형상을 만들기가 쉬워요. 아까 얘기했듯이 콘크리트를 할 때 물을 부숴가지고 28일 정도를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28일 이때 이 콘크리트 붓기 전에 슬럼프 시험이란 걸 하는데 양동이에다가 콘크리트 하나 붓고 뒤집어요. 뒤집어서 딱 뺐을 때 이 양동이 형태에 담겨 있었고 양동이를 빼면은 이게 스르륵 내려갈 거 아니에요. 스르륵 내려간 정도를 이제 그걸 측정하는 게 슬럼프라고 하는데 이걸 왜 재냐면은 공사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이 철근 콘크리트라는 건 현실 세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실제로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제 워커빌리티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아무리 좋아도 강도가 좋아도 물이 너무 조금 들어가서 빡빡하면은 콘크리트를 붓기도 힘들고 콘크리트가 너무 빡빡하면 구석구석 깊숙이 들어가지도 않겠죠. 그래서 적당한 양의 물을 넣어서 강도를 조금 줄여도 작업하기 쉽게 만드는 거 해요. 그래서 이무의 형상을 만들기 쉽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 하나예요. 그리고 시공이 매우 쉽고 단순해요. 왜냐면 군대나 뭐 개인이 그냥 콘크리트 시멘트를 좀 사가지고 자갈 좀 섞어서 그냥 물 뿌리고 이렇게 슥슥슥 사보를 비비면은 만들 수 있죠. 맞아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단점은 시공이 너무 쉬워서 조잡해요. 아무나 하기 때문에 신뢰도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하기 때문에 조잡한 시공이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아까는 무거워서 좋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지나치게 무거워서 나빠요. 얼마나 무겁냐면은 자기 자신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할 만큼 무거워요. 자기 자신의 무게, 그 자중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토목원에서는 사하중이라고 그랬어요. 고정하중을 갖다가 죽어있는 하중이라고 사하중이라고 불렀는데 토목과 건축의 시방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건축은 사람이 사는 물건인데 사하중이란 말을 쓰면 좀 기분 나쁘다라고 해가지고 사하중이란 말을 안 쓰게 되고 고정하중이라는 말을 쓰게 됐어요. 여기 수축 균열이 발생하기 쉬워요. 혹시 콘크리트 양생할 때 비가 내리면 좋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데? 콘크리트는 지지공사할 때 그런 소리를 하잖아. 콘크리트는 물 속에서 물에 담겨놓고 양생하는 게 가장 베스트 수중 양생이라고. 콘크리트는 물 속에서 붙이는 게 제일 좋아. 몰랐네. 왜냐면 알 것 같았는데. 왜냐면 콘크리트는 지식이 늘었다. 이 시멘트가 물에 닿으면은 경화가 되는데 이때 수화열이라는 그 열이 발생을 해요. 이 수화열이 발생을 하면서 바짝 말라가는데 수분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이게 바깥쪽부터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크랙이 가요. 그래서 원래 콘크리트는 무조건 균열이 가면서 단단해지게 돼 있어요. 균열이 안 가는 콘크리트는 없어요. 무조건 균열이 가요. 근데 이거를 이 당연한 진리를 사람들이 보면은 난 새 집에 들어왔는데 왜 균열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납득을 시킬 수가 없죠. 내가 15억을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15억을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벽에 균열이가 있어. 그럼 이제 토목 전문가가 와가지고 아 이거는 콘크리트는 원래 그런 재료고 원래 크랙이 갑니다 라고 말을 하면 죽방을 맞겠죠.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굉장히 미세한 균열을 나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또 중요해요. 사람이 사기 때문에 안 보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아 눈에 안 보이게 이게 또 중요한 것들이 예를 들면 댐 같은 것들은 후버댐 공사 영상 본 적 있나? 후버댐 같은 경우 그냥 무식하게 콘크리트를 퍼부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런 발전소나 수력 발전소 같은 댐에서는 중력식 댐에서는 그냥 무게로 이제 앵커리지 다리의 앵커리지 같은 데서 무게로 그걸 지탱하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어떤 경우에는 매스 콘크리트 해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 10 큐빅 미터의 콘크리트가 채워져요. 그러면은 바깥쪽은 차갑게 대기 온도에 식는데 내부에서는 수화열이 발생해가지고 온도 80도 9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온도 차이 때문에 크랙이 발생하기 쉽겠죠. 그래서 그런 데서는 안에쪽에다 관을 파가지고 순행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요. 철근 콘크리트의 설계에 대해서 방송 엄청 많이 봤는데 철근에 요거 재료공학을 하는 사람이면은 다 한 번씩 보는 거 스트레이다. 응. 뭔데 뭔데? 뭐야 저게? 재료공학을 안녕하세요 다시 들어야 되나? 잠깐만 안녕하세요 재료공학? 재료공학? 공학 보는 다 아는 거래 아 진짜? 공대 가면 다 저거 공대. 죄송합니다 컴공은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미체의 공학이라서 저는 중태라서 모릅니다 자 재료공학을 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아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정말 쉬운 그래프인데 쇠가 하나 있어요 쇠를 하나 상상을 해보세요 쇠가 있어요 요거는 쇠 막대가 하나 있어요 요 쇠 막대를 잡아당길 거예요 그럼 이 잡아당기는 힘이 바깥에서 가해지는 힘이 외력이죠 외력 그리고 이 외력 외려. 내부에서 이 콘크리트가 변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안에서 생기는 힘이 응력이에요 영어로는 스트레스 이것은 사람이 사람이 외부의 스트레스 외부에서 어떤 짜증나는 일을 겪어서 내부에서 견디는 일이 생기면서 그게 받는 게 스트레스 그거와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와 이것도 처음 알았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력인 이 응력이란 개념이 재료가 버티는 힘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사실 그걸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예, 스킵을 하는 바람에. 그냥 염튼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요. 힘이 하나도 안 가해졌어요. 여기는 힘이 이제 가해지면서 얼마나 변형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힘을 가하면 가할수록 점점 늘어나겠죠. 용수철처럼 이제 당긴 만큼 늘어날 거예요. 이때까지는 힘을 탁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아오지 않는 지점을 넘게 돼요. 그럼 이제 그냥 쭉 늘어나게 되겠죠. 철이, 용수철이 쭉 늘어나게 되겠죠. 돌아오지 못하고. 근데 거기서 더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용수철 철사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갑자기 치즈처럼 쭉 늘어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철이니까 그렇게. 그래서 쭉 그렇게 늘어나다가, 어거지로 늘어나다가 마지막에는 탁 하고 끊어질 거예요. 그게 파단이고. 이때 걸리는 이제 힘과 변형률에 나타나는 것이 이런 그래프. 자, 그래서 맞아요. 이 설계법은 허용 응력 설계법이란 것이 있고, 강도 지문자 넘어가네요. 강도 설계법이란 게 있어요. 강도는 말했다시피 이제 여기 이 지점에서 이 극한 강도를 기준으로 극한 강도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는 거고, 허용 응력은 얘가 자기 자신이 버티는 응력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한계 상태 설계, 이게 허용 응력 설계법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LSD라고 하거든요. 뭐야 이거 왜 지원자 넘어가? 뭐야? 그 스크린을 왼쪽이나 오른쪽을 누르면 자동으로 한계 상태 설계법이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확률을 집어넣어, 재료나 상황별로 모든 확률을 집어넣어. 그럼 이 확률을 누가 정해주냐? 물론 이제 정규 분포를 그려가지고 이 신뢰도를 판단을 해서 이 신뢰도를 가지고 이 파이 값을 구해서 기억이 없냐? 개수를 넣어주는 건데. 그럼 이 재료별로 모든 상황별로 이거 누가 해주냐? 미국이 해줬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사막에다가 구조물을 싹 지어놓고 다 일일이 검사를 해서 수십 년간 그걸 다 재봤대요. 표본을 만들어서. 자, 그럼 미국이 한 거니까 우리는 믿고 쓰기만 하면 돼요. 이 아메리카 여기 확률, 신뢰도 등 비선형적인 요소가 도입되어서 사용을 하는. 이때 보면은 이 설계 하중이 설계 지적보다 작으면 돼요. 설계 하중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리를 만들 거예요. 이 다리 위에 하중이 얼마나 가해질 것이냐,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 차량이 뭐 한 하루에 몇만 대는 지나갈 것 같고, 가장 많으면은 이 차량이 가장 빽빽하게 있을 때 하중이 몇 정도 걸릴 것 같고, 이때 뭐 내리는 압력, 이제 뭐냐, 위에서부터 내리치는 바람으로 인해서 하중이, 풍하중이 얼마나 늘어날 것 같고, 뭐 이때 비틀림 출렁출렁하면서 비틀림이 생기면은 힘이 얼마나 늘어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계산을 해줘서, 그러면은 이 하중이 얼마나 걸리겠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설계 하중이에요. 그럼 이것보다 다리가 튼튼하면은 설계를 하는 거겠죠. 그게 설계 지지력이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게 그 공식인데, 공식인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보면은 어려워 보이는데 세세히 읽어보면 정말 쉬워요. 정말 쉬운 거. 여기 하중이고, 여기 개수, 그다음에 여기 하중 개수가 들어가고, 이 하중 개수는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사하중 동하중을 말했는데, 동하중은 1.6배, 사하중은 1.4배를 곱해줘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모든 경우에 따라 다 다른데, 그건 이제 시방서를 살펴보면 나와 있고, 그러한 개수들을 미국이 정해줬고 우리는 그냥 그거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Thank you, America. Thank you, America. 물성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철근 콘크리트의 설계에 대해서 얘기해. 철근 콘크리트는 이 철근비가 있고 적정 철근비를 정하는 게 중요해. 아까 맨 처음에 콘크리트는 혼화제라고 말했잖아요. 혼합물이라고. 콘크리트는 안에
자갈들이 자글자글자글하게 막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만약에 파괴가 되면 이거 자갈 사이로 이렇게 스득 하면서 가장 약한 시멘트가 부서지겠죠? 설마 자갈을 뚫고 부서지진 않을 거 아니야? 가장 약한 맞아요. 부분만 따라서 균열이 생겨요. 균열이란 건 당연하지만 가장 약한 부분만 골라서 생겨요. 균열이 어디로 생길 거냐 그거는 이제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계산할 수도 있어. 너무 쉬워요. 자 이게 그래서 아까 다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요 다리를 만드는데 하중이 얼마나 가해지는지를 예상을 했어요. 내가 그러면은 얘가 얼마나 버티는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하이 세요. 하이 세요. 그럼 왜 여기 노트 필기하고 있어? 원래 강의를 들으면 필기를 해야지. 사이버 인정. 필기하고 당연하죠. 사이버 시험에 나가. 여기가 엘리트 학생. 나 몇 장 안에 몇 개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모범생이야. 모범생들 시험에 나와. 시험 봐야 돼. 하얀필 안 보이는구나. 네. 봐야 돼. 선생님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누가 교수님 보고 선생님이라고 해. 자 여기 그래서 콘크리트는 취성 파괴가 되는 물건이에요. 취성 파괴는 뭐냐면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힘을 딱 받으면은 얘가 이렇게 꾹 눌러요. 꾹 누르면은 얘가 안에서 버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팍 하고 깨져버리겠죠. 설마 얘가 스펀지처럼 꾹 눌리면서 부서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순간에 부서지는 것들은 취성 파괴가 되는 물질이라고. 근데 철 같은 것들은 쭉 누르면은 그냥 뭐 변형이 되겠죠 어느 정도? 그것이 연성 파괴가 되는 물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사는 집을 만들면 쫀득쫀득 사람이 사는 집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2차 하중을 갑자기 받아가지고 취성 파괴가 일어나면은 도망칠 기회도 없이 죽겠죠. 그래서 연성 파괴가 일어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 옥상에다가 너무 많은 시래기나 이제 시래기들이 올라가서 옥상이 이렇게 구부러지기 시작을 했어요. 한번 구부러지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2차 하중들이 걸리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여기 물이라도 걸리면 물에 대한 하중이 또 생길 거 아니야? 이러한 2차 하중들이 걸리면 이제 짐작할 수 없는 하중이 걸리면서 파괴가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서, 천장이 이렇게 블록해진 거 보고 도망을 취하겠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거를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이 설계를 하는 것 중 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전문용어로 말해서 철근이 파괴를 주도한다라는 건데 철근이 너무 적으면은 파괴를 주도한다? 철근이 너무 적으면은 콘크리트가 파괴를 주도하게 되고 철근이 너무 많으면 비싸지겠죠. 너무 무거워지고 적정한 철근을 넣는 게 중요해요. 그럼 철근을 어떻게 넣냐. 어제 갔던 월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단면이 이렇게 위로 이제 보가 있는데 이 빔을 싹둑 잘랐을 때 싹둑 잘랐을 때 여기 아래쪽에는 철근이 지나갈 거고 위에는 콘크리트가 있겠죠. 그때 이 단면에서 이 콘크리트 아, 철근의 면적이 철근 B예요. 총 면적 중에서. 자 그럼 이제 설계를 해볼게요. 여기 이런 철근 콘크리트 교량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요만큼의 경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간에 사람이 지나가거나 차가 지나가면서 하중이 가해질 거고 그 하중을 견디는 이 기둥을 해줘야 되고 이 보가 가운데가 또각하고 부러지지 않도록 적당한 두께를 해줘야겠죠. 근데 철근 콘크리트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너무 두꺼워도 안 돼요. 적당한 걸 항상 적당하게 해야 돼요. 비싸도 안 되고. 자 그래서 힘이 균일하게 가해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절대 현실에서 이런 일이 없겠죠. 균일하게 가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서 힌지가 있어요. 여기는 고정단이고 이쪽은 유동단. 롤러가 있어서 돌아가요. 교량 밑에서는 잘 보면은 요새는 탄성 고무 받침이라는 걸 쓰는데
요 고무 받침이 좌우로 디롱디롱 하면서 움직이도록 도와줘요.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서 파괴가 일어나겠죠. 콘크리트니까. 자, 그럼 이렇게 쉐어 포스가 전단력이 생기겠죠. 가운데에 이렇게 힘이 딱 가해지면은 또각하고 부러지는 전단력이 생기고, 힘이 또 가해지면 여기서 누르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변할 테니까 모멘트가 생기죠. 그럼 이제 모멘트가 또 이렇게 생기는 모멘트.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가장 힘이 많이 걸리는 데는 가운데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지만은 가운데가 맞아요. 가장 부러지기 쉬워. 그럼 가운데를 가운데 단면을 구하는 게 핵심이겠죠. 가운데가 제일 부러지기 쉬운 데니까 가운데만 안 부러지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설계를 본격적으로 할게요. 이제 거기 끝나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를 할게요. 철근 콘크리트 보가 이렇게 있어요. 힘이 이렇게 가해질 거예요. 가슴 부비고 있잖아요. 가해지면은 요 가운데 부분만 확대를 해서 볼게요. 힘이 딱 가해지면은 U자 모양으로 휘겠죠. 그러면은 윗부분은 압축이 될 거고 아랫부분은 찢어지겠죠. 지우개를 이렇게 꾹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래가 찢어지지 위에가 찢어지진 않잖아요. 아래가 찢어져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위는 압축을 받고 아래쪽은 인장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압축 콘크리트는 압축이 강하다고 했죠. 물론 철도 압축이 강하지만 여기를 전부 다 철로 쓰면 너무 비싸니까 콘크리트는 압축을 견뎌주고 아랫부분은 철근이 버텨줘요. 자, 그래서 이 아까 이 그렸던 이 단면을 여기다가 표현을 할게요. 단면이 있고 여기가 도심이고 이 도형의 중심이고 아래쪽에 철근이 있고 위에 쪽은 콘크리트가 있어요. 이 콘크리트의 위쪽 면적이 압축을 견디는 콘크리트의 면적이 되는 거고 이 아래쪽에 철근의 면적이 인장력을 버티는 철근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위쪽에서 힘이 가해지고 아래쪽에서는 늘어나는 힘을 계산을 해줘요. 아까 이렇게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줬는데 가장 볼록한 부분의 힘이 여기 들어가는 거. 이것이 그것보다 강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철근 콘크리트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철근 콘크리트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나치게 무겁고 시공이 조잡하고 거대한 구조물을 만드는데 꽤 힘들어요.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 철근 콘크리트로만 다리를 짓거나 요새의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드는 구조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 걸로 안 만들어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것들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라는 걸 써요. 프리스트레스트가 뭐냐면은 아까 스트레스는 콘크리트 그 응력이라고 했잖아요. 힘? 내부에서 버티는 힘? 사전에 응력을 가해주는 콘크리트예요. 여기 강선이 있어요. 요거를 기계가 강선을 세게 당겨주고 여기다 콘크리트를 딱 부어줘요. 그 다음에 강선을 탁 잘라줘요. 그럼 강선이 팽팽히 당겨졌다가 잘라버리면 이게 쭈그러들 거 아니야? 쭈그러들면서 콘크리트를 구조로 만들어요. 콘크리트를 같이 압축을 해줘요. 콘크리트는 압축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당겨주는데 당겨주면 위로 약간 솟구치게 해줘요. 그럼 이제 상향력이란 게 생기죠. 아까 말했지만은 요 볼록한 힘 모멘트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그럼 여기가 가장 강한 힘이 가린다고. 그러면 그거에 맞서가지고 이건 재밌다. 볼록하게 프리스트레스트를 만들어서 상향력을 받쳐줘요. 그 상향력이 요거를 어느 정도 상쇄를 해줘. 지식이 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릴렉세이션이라 해가지고 이 철근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크립이라고 하는 건데 콘크리트에서는 크립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릴렉세이션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한 5년 3년 정도 지나면은 여기 뚜껑을 열어가지고 릴렉세이션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보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몰타를 기계로 꾹 주입해줘가지고 완전히 굳혀주면 거기서 끝나는 거. 시공이 거기서 끝나. 오. 아. 자, 그래서 요새는 대부분 이제 프리스트레스로 건설을 한다. 물론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돼. 자,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요. 짝짝짝짝짝짝. 베레타, 베레타 먼저. 그러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시공이 더 오래 걸리나요? 아니요. 이거 현장에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보통은 대량으로 이렇게 땡겨놓고 미리미리 볼을 만들어놓기 때문에 시공이 덜 걸리, 좀 더 빠르겠죠. 요새는 아 저걸 미리 만들어놓은 블럭으로 쓰는구나. 알다시피 인건비가 제일 비싸기 때문에 토목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 하나가 토목 시공학 적산학이라고 하는 건데 공사 기간, 공기, 크리티컬 패스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그거를 최대한 빨리빨리 공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서 느린 공사는 절대 안 한다고 보면 돼. 자, 또 다음. 위스키. 저 질문. 응. 아, 위스키. 위스키 다음에. 아.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와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간의 수명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프리스트레스드가 좀 더 강해요. 철근 콘크리트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쪽에서 아래쪽이 좀 찢어지겠죠? 찢어지면은 사실 이 찢어진 크랙 사이로 철근이 공기랑 닿기 때문에 철근이 산화가 돼요. 철근이 산화되면 강도가 약해져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제 대기도 맞고 비도 맞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풍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뭐가 더 오래 간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현실 세계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뭐냐 외부 요인이 많아서 우리가 딱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지네. 이건 살짝 다른 얘기인데 군대에서 긴급 복구 작업할 때 에폭시 쓰라고 했거든요. 많이 들었거든요. 에폭시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에폭시는 단점이라든가 통옥의 영역이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에폭시는 그거잖아요. 미장에 가깝다고 해야죠. 네, 에폭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에폭시 예를 들면은 빠르게 뭐야, 방수 목적이 있고 맞아요, 빠르게 굳어서 그냥 쓰는 거야. 긴급적으로 하는 거야 그냥. 콘크리트 보수할 때도 쓰긴 해요. 얘는 터널 얘기하는데 에폭시 얘기가 나와. 터널 균열 같은 데다 그냥 발라가지고 균열을 막아서 요 균열을 막아주면은 안에 물이 들어가거나 철근이 풍화되는 걸 좀 늦출 수가 있어서 균열 균열 같은 데다 발라주긴 해요. 자 감사합니다. 재밌다. 에폭시는 그래서 식당이나 뭐 식당이나 옥상에 많이 쓰잖아. 예, 우리나라 그 건물이 죄다 초록색인 이유. 그래서 북한 미그기들이 전부 다 에폭시 색깔이라고 우리나라. 고소리. 마이크 이상해요. 마이크가 죽었어요. 응? 뭐야? 죽었대. 마이크 죽었대. 아 들켰네. 아 어떻게 알았어 근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아 들리십니까? 나 중간에 한 두 개 정도 넘어간 것 같아. 응? 들고 있습니다. 저 여기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이렇게 딱 자르면은 압축력이 발생하잖아요. 진짜? 그러면 위로 이제 오히려 분열하는 힘이 생겨서 위에는 약간 더 찢어지지 않나? 아니 그런 식으로 무기 때문에 딱히 상관없나? 요거를 그렇게 되진 않고 그 정도까지는 요거를 쓰진 않나? 요걸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은 여기는 지우개 비율을 좋아하는데 지우개를 그냥 분질러뜨리면 쉽게 벌어지는데 지우개를 앞뒤로 꾹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를 누른다고 생각하면 안 벌어지겠죠. 혹은 사람 누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인장력이 그렇게 막 위가 막 터져 나갈 정도로 세진 않다 이 말이. 그것보다 이 압축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아, 딱히 의미가 있는 수치는 아니다.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야. 압축이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이 살짝 늘어나는 거는 그건 애초부터 압축된 상태에서 늘어나는 거라 그런 의미가 없어. 댓글 좀 작겠다. 원래 소스베이터에게 최고 늘어나도 원래 수치보다는 작게 적어지는 거죠. 와. 자, 그럼 여기까지. 이게 혹시 콘크리트가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공진 주파수가 있어 가지고 저주파가 발생을 할 때 뭔가 공진이 발생을 해 가지고 부서짐이 빠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다리 같은 거를 건설을 할 때 밑에 다리를 받치는 쪽에 부싱을 놓는다거나 액티브 아이솔레이터나 패시브 아이솔레이터를 넣는데 혹시 다른 다리 건축하는 방식에서 진동수를 인위적으로 뭔가 조정하는 방식이 또 따로 있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는 사실 모든 케이스를 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 가장 유명한 이제 사우스 타쿠마 다리 같은 경우는 다리의 단면 형상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다리 단면 형상이 바람이 불어왔을 때 이게 얘를 띄워주는 그런 양력이 발생해가지고 비틀림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리 단면의 형상 자체를 바람의 강한 형태로 만든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아치형 양력의 문제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이게 90도나 이런 각도 사이에 어느 정도 보강을 뭐 리브를 놓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조절을 하는 게 있다고 듣긴 했어요. 다리 그래서 다리 지나갈 때 보면은 그냥 콘크리트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이러한 힘이나 어떤 인장력, 전단력 등을 보강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힌지 같은 것들을 중간 중간에 집어 넣어서 돌아가면 힘이 외력에 강해 그러니까 응력이라는 거는 버티는 힘이기 때문에 안 버티면은 힘이 없어. 누가 날 쳤어 그냥 친 대로 그냥 확 넘어가 버리면은 힘이 안에서 내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 거지. 지식이 들었다. 네. 좋아요. 아, 나 물에서 콘크리트가 더 좋은 거라는 게 진짜 완전 충격이야. 비가 오면 군대에서도 비 올 때 긴지 공사 계속 한다고. 비 오면 콘크리트 잘 굳는다는 얘기 있어?